라그나 섹터가 갑자기
그래서 확 뽑아요. 하라고 이렇게 발전하면 내리고 뽑아요. 무게하잖아요. 거기서 한 명씩 다시 한국은 이제 그런 코스 하나잖아요. 실력은 아니고 한국인들은 되게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없지.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런 아브라테카만 갑자기 꼬라가서 그러니까 발전 한 명이 있잖아요. 하는 수준이 너무 속도감이 안 나니까 찍어봐야 속도감이 안 나. 이렇게 버스를 안 하세요? 60 찍어서 120 걸려요. 아니,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찍은 다음에 슬로우 비디오로 가요. 몰라. 이거요? 네, 그걸 나눠놨어요. 셔터랑 포커스랑. 뭐요?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. 포커스가 오면서 메모리를 안 갖고 와요. 노출만 얘는 노출이죠. 얘는 조금 메모리 안에 있어야 돼요. 맞아. 편리면 하나 손에 해봤어요. 아, 새로 들었네요. 아, 영암도 탔습니다. 벌써 영암을 두 번 탔는데 한 번 기어가지고. 아니.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. 오늘 돈 많이 될 것 같다. 여기 타기 갔는데, 아, 이렇게 쓰기가 중요해. 아, 근데 삼성법이 괜찮아. 저도 이제 맞대 사고 좀. 다행히 좋게 해. 기본적으로 안에 SS가 있어요. 노파이 대부분 무시해. 저도 찍을 때 노우를 찍지 않고 하이스피드 올리면 80% 용량되진 않으시죠? 아니 SSD 모르겠어요. 아 왜요? 아니 엄청 타이트하던데요. 다 자기야. 아 근데 생각보다 차가 작아서 금방 돌아요. 비트레이트 있잖아요. 400짜리 거 초당 400메가만 슬라이더 언제 교체하셨어요? 아니 내가 암호에서 조금만 슬라이더 언제 교체하셨어요? 저 이거 뭐가 첫 번째 원래 거는요? 원래 거는 저기 있죠, 작은 거. 아 새로 사셨어요? 네. 캐스팅 트랙 때에 맞춰서 사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근데 이거 운전 어색한데? 왜 엄지로 누르는 게? 눈치에 눈치는데요. 그러니까요. 자, 지워드릴게요. 어차피 근데 다른 분들을 이렇게 열